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연유산 제주를 사진 속에 담은 사진전을 보러 왔습니다. 이곳은 세계 자연유산 센터예요. 뒤쪽으로는 검은 오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러 온 전시회는 짜자자잔 짜잔잔잔 제주 국제 사진 공모전 입상 작품전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전시는요, 세계자연유산센터 내에 있는 기획전시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기획전시실이에요. 제주국제사진 공모전은 2009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역대 세계자연유산 제주국제사진 공모전 입상자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전시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눈을 확 끌어당긴 게 바로 이 뒤쪽에 보이는 대상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대상 작품인데요. 제목이 형제섬을 바라보며예요. 아마도 이 사진을 찍은 곳이 사기 해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은 마이크로시어라는 천에 인쇄를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모습이 좀 더 오묘하게 느껴져요. 짜잔! 이 작품은 미국분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흔히 굉장히 아름답고 경이로운 장면을 봤을 때 사진이 막 찍고 싶잖아요. 분명히 이분도 너무 아름다운 제주에 매혹돼서 사진을 찍고 이번 공모전에도 함께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제주의 색이 이랬구나. 아, 제주의 색이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다운 제주도 나도 잘 갖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벽 쪽으로는 역대 입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제10회 공모전 대상 작품인데요. 해녀 어머님께서 물질을 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제목은 삶의 무게입니다. 해녀 어머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뿔소라도 먹을 수 있고 전복도 먹을 수 있는 거겠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안쪽 조그만한 전시 공간에서는요, 이렇게 화면으로, 비디오 클립으로 또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선물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짜자자잔! 작품 사진입니다. 제14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을 사진으로 직접 집에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제주 국제 사진 공모전 입상 작전에 방문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전시회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